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원진 씨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원진 씨는 우리 애국당의 당대표죠. 제가 조원진 씨의 관상은 2016년 12월 1일 날 다음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조원진 씨는 멧돼지상입니다. 멧돼지는 저돌적인 동물이죠. 굉장히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또 이렇게 이빨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기가 되죠. 앞뒤 안 가리죠.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그 멧돼지 젖자가 저돌적일 때 때는 그 젖자입니다. 멧돼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조원진 씨를 제가 멧돼지상으로 판다는 것은 이눈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꺼리가 올라갔죠? 눈이 굉장히 사납죠? 매섭고. 기운 자체가 온화한 기운이 아닙니다. 온순한 기운이 아닙니다. 이런 눈은. 굉장히 투쟁적이고 굉장히 사나운 눈입니다. 어떤 품을 수 있는 온화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좀 거리가 멉니다. 조원진 씨 눈이고, 여기 멧돼지 눈입니다. 닮았습니다. 조원진 씨 눈하고 멧돼지 눈하고. 그래서 제가 조원진 씨를 멧돼지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키도 크지 않지만, 체상도 다부지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위에가 넓고, 밑에는 좁습니다. 그리고 볼도 살집이 좋고요. 그래서 조은지 씨를 멧돼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은지 씨는 멧돼지처럼 너무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강약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은지 씨는 너무 저돌적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은지 씨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분의 관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